식으로 저희가 티슈에 따라서 스티프니스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신경 같은 경우는 뭐 100파스칼, 0.1파스칼, 0.1킬로파스칼 되죠. 그 다음에 뭐 스트로마 티슈, 우리가 뭐 연조직이라고 하는 그런 근육이나 이쪽은 뭐 3킬로파스칼에서 5킬로파스칼이 되고, 많으면 10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뼈 같은 거나 그런 거는 막 기가파스칼, 키로 메가 기가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 같이 이제 우리 신체 조직은 다양한 스티프니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였고, 그래서 스템셀, 줄기세포의 운명이 이제 매트릭스 스티프니스에 따라 달라진다. 줄기세포는 눈이 없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봐서 딱딱한 곳이면 100kPa 딱딱한 곳이면 이제 뼈로 가고, 1이면 신경으로 간다. 분화가 된다. 10이면 근육으로 분화가 된다라고 해서 어떤 크로스팩터 성장인자 없이 줄기세포를 마냥 이런 서로 다른 1, 10, 40kPa를 키웠을 때 이제 뼈와 비슷하게 퍼진 모양이 보이거나 근육과 같이 스핀들 모양이 보이거나 신경처럼 자라는 게 보였다. 이것을 저희가 증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였고, 이런 게 세포가 가지고 있는 텐션과 연관이 있고, 왜냐하면 스티프니스가 증가할수록 텐션이 강해지고, 뭐에 의해서 넌머슬 마이오신 2라고 하는 이제 그 근육세포가 아닌 세포가 가지고 있는 넌머슬 근육세포가 아닌 마이오신 2라고 하는 프로테인이 우리가 근육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우리 사람을 따지면 뼈가 있고 뼈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근육이 있는데 근육 역할을 하는 게 넌머슬 마이오신 2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게 세포가 텐션, 인장력, 힘을 주냐 안 주냐를 느껴가지고 줄기세포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2006년도에 이렇게 셀의 논문이 나왔잖아요. 앵글러가 해가지고, 그럼 그 다음 사람들이 질문한 거예요. 아, 그러면 네가 했던 이런 스티프니스 세포가 인지하는 것들이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인지를 하고 끝나는 것이냐, 이게 피지컬하게 물리적인 것이 바이오케미컬이라고 하는 생화학적으로 변화되는 게 없느냐 궁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What is the biochemical signaling to sense metrics? Or during sensing metrics? 그러니까 metrics를 인지할 때 있어서 biochemical signaling이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biochemical signaling이 무엇이냐고 확인하면 그런 거죠. 뭐 전사인자가 어떻게 활동이 될 것이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벽을 만졌을 때 아, 벽이 딱딱하다, 딱딱하지 않다를 느낄 수 있는 거는 이 벽에 만지는 이런 택타일 센스가 뇌로 가가지고 딱딱하다, 딱딱하지 않다라고 간 거잖아요. 그 만지는 것까지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통해서 느껴지느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생화학적으로. 물론 생화학적으로 없을 수도 있어요. 단순히 이게 손이 완전 머리 연결됐다고 치게 되면 손을 막 많이 세게 맞으면, 우리가 손을 세게 때리면 머리가 좀 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피지컬하게 정말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도 바이오케미컬하게 뭔가 신호적으로 변하는 게 없을까 궁금을 한 거예요. 궁금증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걸 보자 하게 되면 액토마이오신 컨트랙션이라고 해서 여기 부분이죠. 이 세포벽이 있고 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포벽에 인테그린이라고 하는 리셉터가 있는데 그 리셉터가 ECM, 세포의 기질을 만질 수 있습니다. 만지고 잡아당기겠죠.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는 건 인테그린을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인테그린 연결된 포커 어데진 프로테인 컴플렉스에 연결된 액틴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잡아당기는데, 액틴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움직일 수 없다. 이 마이오신2라고 하는 non-muscle myosin2, 아까 앞에선 NMM2가 군 역할을 해가지고 얘가 앞뒤로 ATP를 쓰면서 잡아당기는 것이죠. 그래서 잡아당겼을 때 이제 이게 핵 막에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핵막에 연결되어 있고 핵막에 연결된 것들이 이제 DNA, 크로마틴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지컬하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인테그린을 이용해서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잡아당기는 힘이 이제 DNA까지 갈 때 피지컬하게 가느냐, 뉴클리어스와 DNA에, 또는 바이오케미컬 시그널링이 포함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게 되지만 이게 액틴 필라멘트고, 액틴 필라멘트에 이와 같이 이제 그 마이오신2 머슬, 넌 머슬 마이오신2 프로테인이 있어서 이 프로테인이 이제 ATP를 쓰면서 이 근육을 액틴을 잡아당긴다 라고 되고, 그전 시간에 봤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락 패스웨이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잡아당기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블레비스타틴이라고 하는 거는 런머신 마이신 2라고 하는 근육을 멍청하게 해서 액틴을 못 당기게 한다. 또는 여기 말하는 같이 뭐 사이토카시딘 D 이거 같은 거는 사실 액틴이라고 한 거는 필라멘트 액틴이 있고 글로벌 액틴, 그러니까 동그란 글로벌한 공구조가 있고 공구조를 실타리 엮어가지고 필라멘트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필라멘트 액틴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F액틴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세포의 골격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왜 골격이 다양하게 바뀌잖아요. 바뀔 때 이 G액틴과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G액틴은 풀렸다가 다시 원하는 데 있으면 F액틴으로 바뀌고 F액틴이 바뀌어서 팔을 뻗는다든지 멀리 기어간다든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F액틴에 영향을 주기 위해선 이 글로벌 액틴이 F액틴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넘머스 마이신 2라고 하는 근육을 사용을 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상위의 바이오케미컬 시그널링인 락이라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막게 되면 이 넘머스 마이신 2가 액션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게 락이라는 게 열쇠를 생각하시면 돼요. 열쇠를 막는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막았던 것을 지난주에 했었고 지난 논문에 앞에 논문도 뒤에 논문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이제 마이오신 2로 당겨서 이제 세포의 스티프 그러니까 세포가 기질의 스티프니스를 인지하게 되는데 그게 피지컬하게 DNA로 가느냐 아니면 피지컬도 있지만 바이오케미컬 시그널이 있느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다 앤서를 5년 뒤인 2011년도에 이 피콜로 교수님이 네이처 논문을 내면서 하게 됩니다. 신기한 게 다른 그룹이에요. 다른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논문이 딱 나오게 되면 그 논문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가진 퀘스천을 만들어서 이제 증명한 게 5년이 걸린 것이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연구자들은 실제로 만나는 사람도 많은데 만나지 않더라도 논문으로서 나의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이 다른 사람한테도 감동을 주고 어떤 반짝반짝 아이디어를 주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이제 자기 가설을 세워서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사이언스 하게 되는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처 본지에 Role of Yap Taz in Mechanical Transduction 이라는 제목으로 이 스타파노 피콜로 교수님이 논문을 냈어요. 이분이 이제 얍타즈의 아버지죠. 아버지고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자면은 똑같아요. 세포를 키우는데 세포를 스티프한 데 키운 거랑 소프트한 데 키웠다. 근데 신기한 게 스티프한 데 키우니까 얍타자라고 하는 이게 트랜스크립셔널 팩터, 트랜스크립셔널 코팩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사 인자, 전사 인자가 뭐죠? 뒤에 설명하겠지만 DNA에 붙어서 RNA 폴리머라이즈 시작하는 게 전사 인자죠. 그러니까 DNA에 전사 인자가 붙어가지고 RNA 폴리머라이즈 시작돼서 mRNA를 만드는 게 전사 인자 역할이 됩니다. 근데 이 얍타제는 전사 인자의 코팩터라고 하는 거예요. 즉 직접 DNA에 붙진 않지만 DNA에 붙어있는 전사 인자들에 붙어가지고 이 전사 인자를 활성을 높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얍타제라고 하는데 얍타제가 스티프하게 되면은 핵 안에 있어요. 말했듯이 전사 인자라는 거는 프로테인이니까 프로테인이 밖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핵 밖에서 그죠?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핵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핵 안으로 들어가지만 전사 인자에 붙든 안 붙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티프하게 되면은 전사 인자 전사 인자 코팩터 역할을 하게 된 얍타제가 핵 안으로 들어가서 확률적으로 전사제 많이 붙겠죠. 전사제 많이 붙게 되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mRNA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소프트하게 되면은 추억색 나타나는 얍타제가 밖에 있어요. 사이토졸에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게 색 안에 있어야지만 전사제에 붙어서 역할을 할 것인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얍타제 오프가 되고 그래서 이게 메카노 리스폰시블 셀 비헤이비어를 하는 데 있어 얍타제라고 하는 그런 바이오케미컬 인자인 트랜스크립셔널 코팩터가 역할을 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스티프하거나 셀이 스프레딩하는 환경에서는 얍타제 트랜스크립션 코팩터가 핵 안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소프트하거나 컴파인드라고 하는 건 매우 넓은 곳이 아니라 조그만 곳이에요. 조그만한 곳에 있게 되면은 얍타제가 핵 밖으로 나가게 돼서 오프가 된다. 그러면은 전사 인자 활동이 활발하지 않고 mRNA 레벨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답은 이렇게 피지컬한 그런 시그널이 이제 바이오케미컬한 시그널이 얍타제로 연관되어 있다 라고 말한 것이고 여기서 확실히 질문에 답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얍타제가 핵 안으로 들어가고 핵 밖으로 들어가는 게 피지컬하게 연결된 액틴과 핵막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3, 4년 뒤에 스테파노 페콜로 교수님이 논문을 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납타제가 피지컬하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단순히 이제 어떤 뭐 농도 구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액틴이 연결되어 있는 핵막을, 그러니까 스티프한 구조에서는 핵막을 당기게 되면서 핵막과 핵 안과 핵 밖을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수습하는 게 아니라 핵공이라고 하는 구멍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핵공을 열어줘요. 열게 되면은 납타제가 안으로 들어가고, 핵공이 그냥 원상 상태로 있게 되면 납타제가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3-4년 뒤에 논문은 또 밝혔어요. 어쨌든 항상 연구자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질문을 대답할 수 없지만 전 단계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노력을 연구를 하고 있죠. 이 논문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될 게 좀 몇 개 있는데, 공부해야 될 게 그 중에 이제 인실리코 스터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 저자들이 그전 논문을 이용하여서 같은 어떤 세포를 MCF10A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브레스트 캔서 셀 라인이거든요. 유방암 캔서 셀 라인인데 그 캔서 셀에서 스티프한 거와 소프트한 곳에 키웠어요. 세포를 키운 다음에 여러 가지 진, 유전자 발현이 업, 다운 된 걸 본 거예요. 즉, 스티프에서 업된 게 무엇이냐를 본 결과 이와 같은 것들이 업되었다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과연 어떠한 메커니즘이 연결되어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 좀 인실리코라고 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적인 툴이 있거든요. 그 툴을 돌린 결과 뭐 이런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미리 알려져 있어요. 만약에 뭐 이 세 개면 TGF-beta 시그널링, 얘는 뭐 RAS, 얘는 야타제 있거든요. 이미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 진셋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넣게 되면은 관련성이 뭐가 있는 거다라고 하고 시그널 패스웨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결과 뭐 말, SL알파, NF-kappa-B, NOTCH, 베타카테닌, WNT 이런 같이 매우 유명한 시그널들이 있어요. 바이오 생물학 쪽에서 그 시그널은 피밸류가 0.5가 다 이해가 안 돼요. 통계 시간에 도식적 0.05 이하가 돼야지만 유의미한 거잖아요. 오로지 얍타저 얍만 C-5승 이하로 피밸류가 낮죠. 낮다는 것은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프와 소프트함을 인지하는 세포 입장에서의 유전자의 발현이 높고 낮고 된 것을 본 결과 그런 것들이 얍타저 연관이 있다 라고 해서 이 논문에서 얍타제에 대해서 조사해보자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미리 얍타제에 대한 감을 오늘 잡고 이제 즉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실험을 미리 해보지 않고 감을 잡고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손으로 실험하지 않고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실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증명을 해야겠죠. 어쨌든 기초가 되는 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좀 감을 잡은 다음에 얍타제를 골랐다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이 얍타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때는 얍타제가 생소할 거예요. 얍타제 역할은 트랜스크립셔널 코액티베이터가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코액티베이터는 DNA에 직접 바인딩하지 못해요. 전사인자처럼. 전사인자를 하게 되면 이 TAD라고 하는 게 트랜스크립셔널 액티베이터거든요. 얘는 전사인자이기 때문에 DNA에 바로 바인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얍 같은 경우는 얍, 이게 얍이라고 했지만 얍타제예요. 얍타제 같은 경우는 바로 DNA에 바인딩하지 못하고 TAAD 바인딩해서 TAAD의 활동을 도와주는 겁니다. 얘가 온할지 오프할지.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얍이 TAAD에 붙게 되면은 셀 프로리퍼레이션이 증가가 돼요. 언제? 세포가 셀셀 컨택이 없을 때.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셀셀 컨택이 있었어요. 그 말 즉슨 세포가 꼭 옆에가 친구가 많이 있네. 그래서 활동성을 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친구가 옆에 많이 있으니까 버스 탔는데 버스가 비좁아. 그러니까 좀 네가 몸을 꿈틀여. 그러니까 버스에서 혼자 있으면 막 춤출 수 있죠. 춤출 수 있는데 사람이 많이 있으면 지하철이나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한 상태를 인지하는 게 이런 패스웨이가 되는데, 세포 옆에 입구를 하게 되면은 이런 랏이라고 하는 것의 프로테인이 포스폴레이션, 인산기가 인산화가 되면서 얍도 인산화가 되고, 그러면서 인산화된 얍은 핵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서 TAD에 못 붙기 때문에 셀이 프로리퍼레이션이 스탑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세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히포 패스웨이라고 하겠다. 히포야 패스웨이. 히포, 그래서 재밌는 게 히포 오프가 뭐냐면, 히포는 어떤 한마디로 올가인이나 티슈 그로스를 막는 게 히포야 패스웨이예요. 그래서 히포야 패스웨이가 온하게 되면은 야비 포스프레이션 되면서 핵 안으로 안 들어가서 세포의 프로리퍼레이션이 스탑되게 됩니다. 왜? 주위에 세포가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히포 패스웨이가 오프가 되게 되면은 야비 핵 안에 들어가서 셀 프로리퍼레이션, 세포가 증가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왼쪽에 그림을 보셔도 이제 시그널링 캐스케이드가 히포 패스웨이 오프가 되게 되면 트랜스크립션 온 돼서 야프타제가 핵안에 들어가서 TAD에 붙어서 전사가 시작이 되죠. DNA가 RNA로 뭘로 인해서 RNA 폴리머라이즈가 붙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히포 패스웨이가 온하게 되면은 랏 원투의 포스포레이션이 되면서 이게 야프타제가 포스포레이션 되고 그로 인해서 야프타제라고 하는 코 액티베이터가 핵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왜? 뚱뚱해지니까. 뚱뚱해지니까 못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TAD가 이제 활성을 잃게 되는 것이죠. TAD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DNA 붙는다 하더라도 어떤 전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히포야 패스웨이라고 해서 보통 올간이나 장기나 티슈에 그로스 컨트롤을 하는 데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간이야. 그러면 간이 아, 내 간 사이즈 이 정도 되겠다 라는 거 어떻게 감을 잡을까요? 간이 그 간이 감을 잡는 게 히포야 패스웨이를 통해서 감을 잡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데시티까지 되게 되면은 아, 이미 나 통장을 많이 했어. 이제 그만둬 라고 인제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또 다른 게 뭐 렁이다. 폐도 어느 정도 사이즈 커질 것인가 이런 것도 감을 잡는 게 히포야 패스웨이를 통해서 감을 잡는 것이죠. 너무 커지면 한번 히포야 패스웨이가 꺼지게 되면은 너무 대용량 간이나 신장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히포야 패스웨이가 너무 온 되게 되면은 좀 작게 되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유전 질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DNA 전사인자라고 하는 건 DNA가 붙을 수 있는 것이 직접적으로 전사인자라고 하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한 빨간색 동그라미들이 전사인자죠. 전사인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액티베이터라고 하는 건 전사인자에 또 붙는 도와주는 효소들이에요. 단백질들이에요. 그게 도와줘야지만 실제로 RNA 폴리머라이즈가 여기에 붙어가지고 프롬프터 부위에 붙어서 쭉 전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트랜스크립션 팩터의 개념이다. 전사인자. 전사인자만 DNA에 붙을 수 있고 코액티베이터는 전사인자에 붙는 것이고 RNA 폴리머라이즈는 이제 액티베이터와 코액티베이터가 붙는 곳에 아 이제 프로모터에 붙어가지고 전사 mRNA를 만들어내야겠다 라고 시작하는 게 RNA 폴리머라이즈 역할이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요. 여기서 많이 했던 게 siRNA라는 걸 처리를 해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siRNA가 있게 되면은 뭐 RISC라는 이제 어셈블리 이용해서 이룬 다음에 타겟되는 mRNA에 붙어요. 붙은 다음에 얘를 싹둑 자릅니다. 그래서 siRNA는 타겟 mRNA를 디그라데이션 한마디로 용해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용해시켜주는 뭐예요? mRNA가 용해가 되고 그러면 mRNA가 번역이 돼가지고 아니, 전사가 돼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트랜스레이션 돼서 만들어지는 번역돼서 만들어지는 프로테인이 안 만들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프로테인을 만들고 싶게 않고 하고 싶다 억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타겟 mRNA에 해당되는 siRNA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siRNA가 핵 안으로 그러니까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뉴클리어스가 있으면 DNA가 mRNA로 트랜스크립션 되죠. 된 다음에 얘가 밖으로 나와서 이제 ER이나 골지를 통해서 프로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ER에서 들어갈 때 mRNA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 siRNA를 치게 되면은 이 ER에 들어가기 전에 mRNA를 만나서 mRNA를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프로틴을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가 원하는 프로테인, 이 논문에서는 얍타제라는 프로테인을 없애고 싶다 아니면 랏이라고 하는 프로테인을 없애고 싶다 하게 되면은 siRNA를 처리하게 돼서 만약에 얍이면 얍 mRNA를 타겟을 해서 얍 프로테인을 없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통 어떻게 이런 프로테인 역할을 하냐 안 하냐의 역할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방법은 매우 쉬워요. 그냥 siRNA를 팝니다. 판매하게 돼서 걔를 그냥 세포한테 풀어주면 자동으로 프로테인이 안 나와요. 이거 이미 라이브러리 있어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툴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siRNA, siRNA 얍하게 되면 아, 얍 프로테인을 없애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게 이제 약간 루시퍼레이즈라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한마디로 얍타제라는 게 우리가 트랜스크립션의 코 액티베이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mRNA 레벨로 얍타제가 mRNA 레벨이 높다는 거는 프로테인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론 모든 mRNA가 다 프로테인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현재 시대에는 마이크로 RNA라는 게 있어가지고 mRNA가 있어도 마이크로 RNA가 또 붙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mRNA가 디그레이션 되게 되면서 프로테인이 안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논문을 말할 때 mRNA 레벨을 말하고 프로틴 레벨을 말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렸던 siRNA는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microRNA는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억지로 신세틱하게 사이런싱하게 위해 만들어지는 게 siRNA 역할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코액티베이터의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게 프로테인이 만들어졌어요. 졌다 이거야. mRNA에서 프로테인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핵안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전사인의 사이트에 붙어야 되는데 그거를 기능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루시퍼레이즈라는 것을 억지로 벡터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루시퍼레이즈가 있고 이게 있으면 이 앞에 프로모터 부위가 있습니다. 이 프로모터는 우리가 특이적으로 얍타제가 붙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얍타제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붙게 되면 자동적으로 루시퍼레이즈에 해당하는 mRNA가 만들어지고 이 루시퍼레이즈 프로틴이 만들어지고 루시퍼레이즈 프로테인이 내가 어떤 시야가 이렇게 되면 얘가 반짝반짝 형광이 빛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뒤에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아, 얍타제가 정확히 프로모터에 붙었다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얍타제가 얼만큼 붙었냐를 알기가 실험적으로 애매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외부에서 벡터를 넣어줘가지고 이 벡터는 루시퍼레이즈 진이 있고 루시퍼레이즈 진 앞에 얍타제를 붙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모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프로모터 사이트 얍타제가 바로 못 붙고 뭐가 붙겠죠?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붙을 거예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TAA 같은 게 붙고 그 위에 얍타제가 붙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전사가 시작이 되면서 mRNA가 만들어지고 루시퍼레이즈 mRNA 레벨을 프로테인 레벨을 형광 발색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세틱하게 합성해서 얍타제 리스폰시브 루시퍼레이즈 리포터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파스가 약간 군데군 떨어진 댄스는 빽빽하게 40kPa은 스티프니스 높은 거 낮은 거가 됐겠죠. 그래서 이것은 특이하게 4XGT2CX라고 하는데 그냥 얍타제가 붙으면은 루시퍼레이즈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얍타제가 붙게 되는 것이 어디서 많이 붙었어요? 스파스하게 세포가 군데군데 있으면 더 많이 붙고 댄스하면 적게 붙고 네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40kPa처럼 스티프니스가 높으면 많이 붙고 0.7kPa처럼 스티프니스 적게 되면 적게 붙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얍타제와 같은 코액티베이터의 기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툴이다 라는 게 루시퍼레이즈 액티비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논문을 피규어 두 개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생각보다 매우 재미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재밌고 유익한 논문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추록을 읽어볼까요? 자, Cell perceive their microenvironment not only through soluble signal. Soluble signal은 무엇이죠? 우리가 성장이나 같은 그런 게 soluble signal이고 but also through physical and mechanical cues. Q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것이에요. 뭐 물리적인 것, mechanical cue, 뭐 하여튼 뭔가 바꿀 수 있게 하는 인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Q가. 그래서 우리가 soluble cue, biochemical cue, mechanical cue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Q가 있고 search at ECM, stiffness or confined adhesiveness. Confined 이렇게 좁게 된 adhesive 접착 가능한 곳이죠. By mechanical transduction system. 메케노, 물리적인 게 트랜스덕션, 전달되는 시스템 상에서는 cells translate the stimuli into biochemical signals, controlling multiple aspects of cell behavior, such as growth, differentiation, and cancer malignant progression. But how rigidity, stiffness, mechanical sensing is ultimately linked to activity of nuclear transcription factors remain poorly understood. 돼 있다. 이해되시죠? Here we report the identification of the Yorki homologous YAP, YES associated protein, and TAS, transcriptional coactivator with PTG binding motif, blah blah, as a nuclear relay of mechanical signals exerted by ECM rigidity and cell shape. 그러니까 YAP타즈가 ECM rigidity와 세포의 모양과 관련이 있느냐를 알고 싶다. 그래서 this regulation require, 이 regulation이 이 YAP타즈 관련된 그런 바이오 시그널들이 require low GT phase activity. 뭔지 모르겠지만 low GT phase 관련이 있다. 또는 tension of the ectomyosin cytoskeleton. 이게 사실 앞에 우리가 아까 셀 논문에서 나왔던 거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 관련이 있다라고 한 거고 but is independent of hippo rat cascade. 아까 제가 hippo가 원래는 hippo yap pathway가 있었어요. hippo rat yap pathway. 근데 그거와 다르게 independent하게
야페스웨이를 인지한다. 뭐가? 세포의 스티프니스가. 그게 좀 원래는 야 히포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와 다르게 스트라이킹하게 다르게 인디펜던트한다는 게 여기서 핵심이죠. 그래서 crucially, YAP tags are functionally required for differentiation of MSC induced by ECM stiffness and for survival of endothelial cell regulated by cell geometry. 그래서 YAP tags가 어떤 MSC의 분화에도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endothelial cell 혈관 세포의 성장과 관련이 된다. 그 다음에 conversely, expression of activated YAP overrules physical constraints in dictating cell behavior. So 반대적으로 약을 억지로 넣어줬더니만 그러니까 피지컬한 우리가 피지컬한 컨스트레인이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스티프니스가 높으면은 약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를 아니면 소프트한에서 약이 떨어지고 소프트한에 내가 약을 억지로 넣었어. 어떻게 될까 했더니만 신기하게 소프트한 데서 약을 넣게 되면은 약 소프트 스티프한 거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id you finally identify YAP tags as sensor and mediator of mechanical cues instructed by the cellular microenvironment? 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럼 논문을 봐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이 Nature 논문은 피규어가 총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는데 supplementary figure 여러분 제가 드릴 텐데 거기 가보시면 피규어가 30개 넘습니다. 항상 핵심은 메인 컨텐츠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가적인 거는 supplementary figure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일단 메인 피규어 위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했던 게 뭐냐면 CTGF, ANKRD1 이게 뭐냐면 얍타즈와 관련된 유전자들이에요. 유전자가 증가한다는 건 얍타즈의 발현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발현이 어디 높았어요? 일반 SI 컨트롤이 뭐냐면은 노멀한 상태. 네. 얘부터 하지 마시고 얘부터 하시죠. 40kPa 스티프니스 높을 때 이 두 개의 얍타즈와 관련된 진 익스프레션이 높다. 그 말은 즉슨 얍타즈의 발현이 증가된다는 것이고 많은 확률로 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증명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 4XGT 이게 뭐였어요 아까? 억지로 얍타즈에 루시퍼레이즈 붙인 거잖아요. 진짜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기능을 한다 안 한다? 기능을 40kPa에서 한다. 더 많이 한다. 얍타즈가 유전자 발현이 올라갔고 코액티베이터 기능을 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0.7에서 어떻게 돼요? 0.7에선 그래서 이 왼쪽 두 개는 이 MR 익스프레션 읽으시고 오른쪽 4XGT는 루시퍼레이즈 액티비티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40kPa 스프링스가 높게 되면은 유전자 발현이 높고 유전자 발현이 돼서 프로테인이 만들어지고 얍타즈 프로테인이 코액티브 역할을 하는 루시퍼레이즈도 올라간다. 증명했죠. 40의 증가, 소프트웨어 감소. 그리고 SI 컨트롤은 우리가 SIRN을 처리를 할 때 얍타즈 1, 얍타즈 2가 처리하게 되는데 걔를 말고 컨트롤로 얘와 10개의 서열이 있어요. 이런 SIRNA가 이 서열을 랜덤으로 바꾼 거야. 그걸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컨트롤을 하게 되면 어쨌든 행위는 똑같이 해야 되니까 SIRN 같이 약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처리를 하게 되는데 효능은 없는 처리하게 되면은 똑같다. 40kPa에서. 하지만 얍타즈를 없앴어요. 프로테인을 없앤 거지. 뭘로 이용해서 SIRN을 이용해서 없앴더니만 줄어들었다. 그 말 즉슨 얍타즈와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이런 CTGF와 ANKRD 그 다음에 얍타즈의 코액티베이터 효능이 얍타즈를 없애니까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관련이 있구나라고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 프로테인 레벨에서 ICC라고 하는 염색을 통해서 본 거죠. 핵 안에 이렇게 40kPa은 동그라미 들어가 있고 이게 핵인데 핵 밖에 지금 좀 점점 있잖아요. 그래서 핵 밖에 많이 얍타즈는 토토3는 핵 염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이 똑같이 겹치고 얘는 겹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얍타즈의 뉴클리어 핵 안에 있는 게 40은 거의 100%가 핵 안에 있고 하지만 0.7 소프트는 핵 안에 거의 없다. 그래서 증명하게 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스티프하게 되면 얍타즈가 핵 안에 들어가네. 알았죠. 그리고 그거 말고 스티프 소프트 말고 또 딴 게 없느냐. 그래서 unparent라고 해서 그냥 깔아준 거야. 세포를 깐 다음에 또는 이 우리가 면적을 제한을 준 거예요. 세포 부티스 면적을 만 마이크로 제곱미터 2000, 1300 이 부티스 면적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게 스케일 바는 스케일 바가 똑같아요. 이게 같은 크기가 아니라 이게 점점 확대를 한 건데 여기 400에서 보게 되시면 야비라는 초록색이 밖에 다 있죠. 밖에 있잖아요. 근데 만이나 언패런드는 핵 안에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이런 세포가 인지하는 스피릿뿐만 아니라 세포가 많이 뻗었냐 안 뻗었냐, 이 컨파인드 된 제한된 조건에서는 세포가 못 뻗기 때문에 야프타즈가 핵 밖에 있고, 뻗게 되면 핵 안에 있구나. 오, 신기하다. 그러니까 야프타즈가 어떤 스티프니스를 인지하는 뿐만 아니라 셀의 쉐입 변화, 뻗냐 안 뻗냐 인지하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또 다르게 한 것이 이 D가 뭐냐면, 아 얘는 이제 앞에는 이제 세포 종류를 뭐로 했냐, MSC로 했네요. MSC로 한 것이고, MSC로 했고 ABC는 아 죄송해요 AB까지는 그걸로 했네요. MCF10A랑 MDA라고 하는 캔서셀 종류를 한 것 같아요. AB는 캔서셀이고 C는 MSC로 하고, 그 다음 D는 또 다른 엔도셀러 셀로 한 거예요. 같은 다른 세포로 다양한 세포를 해봤더니만 궤양이 비슷하다는 거지. 이게 패런드가, 그러니까 세포가 쫙 퍼지면 야프타즈가 핵 안으로 들어가고, 안 퍼지면 제한 연관이 있으면 핵이 세포가 못 뻗으니까 야프타즈가 핵 밖에 있더라 를 또 증명한 것이고, 이 엔도셀리얼 셀 같아요. 이 2번, D번에 쓴 거는 이 HMVC 뭐 베스큘러 엔도셀리얼 셀 같은데 하게 되고, 또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뭐 캔서셀이든 MSC든 엔도셀리얼 셀이든 다 비슷한 경향이 보이구나. 근데 이와 같이 마이크로 필라를 이용했어요. 사람들이 궁금하겠지. 이게 과연 이게 컴파인드 되는 곳에서 야프타즈가 핵 밖에 있는 게 이게 ECN이라고 하는 세포가 붙을 수 있는 공간이 넓어서 그런 거냐, 단순히. 아니면은 이게 컴파인드 돼서 그런 거냐. 사실 이 300이라고 하게 되면 ECN도 300만큼 작고 공간은 작은 거잖아요. 많은 공간도 크고 ECN에 붙을 수 있는 공간도 크고 세포가 인지하는 ECN도 많고. 그러니까 ECM의 절대량에 따라 다른 게 아니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뻗냐 안 뻗냐가 아니라 ECM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세포가 붙을 수 있는, 그러니까 풀이 맞냐 적냐.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라 마이크로 필라라고 하게 점점점 맞는 거야. 그러면 이 점점점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언패런드에 비해서 ECM 에어리아, 그러니까 얘는 뭐 ECM 에어리아 3천, 5천 하셨을 때 점점점 하게 되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5천이 아니라 50이에요. ECM 에어리어가 50인데도 불구하고 셀 에어리어는 거의 언패런드가 비슷하죠. 300보다 훨씬 많고, 그런 상황에서 야프타즈를 보게 되니까 역시 마이크로 필라 같이 ECM 에어리어를 양을 줄여도, 즉 풀을 적게 붙여도 세포가 잘 뻗기만 하게 되면은 야프타즈가 핵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ECM 양과는 상관이 없이 세포가 뻗기만 하면은 야프타즈가 안으로 들어간다고 증명한 것이죠. 이런 게 정말 좋은 거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실험할 때 어떤 변수를, 인자를 두 개를 다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디어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이 망과 이 마이크로 필라를 비교해서 완벽히 뭐 ECM 에어리어를 똑같이 적게 한 가운데서도 셀 에어리어가 비슷하게 넓게 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ECM 양과 상관없다는 걸 증명한 것이죠. 재밌게 한 것이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야프타제를 알겠다. 야프타제가 진짜 세포가 뻗고 뻗는 모양에 따라 다른 것 같다. 뻗냐 안 뻗냐. 그 다음에 스티프 하냐 안 하냐. 사실 여기 알겠지만 스티프 한 데서 세포가 더 많이 뻗겠죠. 그래서 세포가 더 많이 뻗는 게 스티프한 상황이고 안 뻗는 게 소프트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가운데 이제 야프타제를 여러 가지, 아까 우리가 전에 예비 시간에 배웠던 C3, RAD-A, NSC, 노코라고 하는 케미컬 이니미터를 친 거예요. 야프타제를 억제할 수 있는 게 또 어떤 게 있느냐, 이니미터를 쳐보니까. 그래서 이 각각 케미컬이 뭐냐면 이 C3를 하는 거는 로 이니미터. 아까 로 이니미터가 아까 우리 아까 넘버스 마이신 2의 상위, 로락 패스의 상위 레벨을 했잖아요. 하게 되면은 핵 안에 있는 게 핵 밖으로 나가게 되고, RAD-A라고 해서 역시 에펙트 이니미터. 에펙트는 아예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세포가 퇴실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딱딱한데도 불구하고 야비 밖으로 나가는 거고. 하지만 NSC 여기서는 이제 락이 아니라 락의 락 이니비터라고 해서 또 다른 또 케미컬이 있거든요. 패스웨이가. 그러니까 아까 넘 머슬 마신 조절할 수 있는 패스웨이가 로 락이 패스웨이였고 락 패스가 있어요. 그래서 로 락은 막을 수 있어. 로 락을 막았더니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다른 락을 맡겼더니만 NSC는 안 돼. 노코다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이크로 튜블,
그러니까 액틴 말고 알코올 튜브를 막았더니 어떻게 되냐? 라덴은 액틴을 막았잖아요. 그건 상관이 없었다. 그래서 이거 두 개와는 상관이 없고 마이크로 튜블이 상관없고 어떨 때 MSC가 줄기세포가 아닌 또 다른 세포가 스티프함을 느껴서 야비 해관으로 들어가는 게 마이크로 튜브 상관없고 NSC라고 하는 RIC 패스웨이 상관이 없고 ROCK 패스웨이 상관이 있고 로우 패스웨이 그 다음에 액틴 폴리머라이제이션 액틴 상관이 있다 함께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똑같이 앞에 말씀드렸던 진 익스프레션 얍 앞타저 관련된 진 익스프레션이 CTGF와 ANKR이 올라간 게 두 개 줄어들었다. 그래서 또 같은 거 증명한 것이죠. 네.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또 루시프레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스티프한 상황에서 있는 건데 스템셀이 스티프하게 되면은 100이란 액티비티를 보였어요. 라데이 여기서 치니까 이 액티비티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얍타제가 MR 레벨에서 줄어들었고 코 액티비티 역할도 하는 거 줄어들었다. 근데 내가 억지로 액틴 R62D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이게 unable to polymerize into effectin. 그러니까 이게 많이 있으면은 이게 많이 넣는다는 건데 얘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effectin이 폴리머라이즈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즉 한마디로 effectin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 상태에서 내가 effectin을 unable to polymerize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역할은 액틴 R6ED는 제가 말했다시피 effectin과 GAC틴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GAC틴을 많이 만들면 effectin이 적게 만들어져요. GAC틴이 많다는 거는 이제 effectin이 풀려가지고 글로벌한 GAC틴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GAC틴이 많이 만들어냈어. 내게 했더니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폴드 액티비티, 야타즈가 인지가 되네. 이건 예상 바뀌었겠죠. 왜냐면 effectin이 관련 있다고 아까 했기 때문에 effectin이 없애니까, 라디를 없애니까 줄어들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그 GAC틴을 많이 만들어서 effectin을 줄이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somehow 효과가 없었던 거야. 근데 그걸 증명해, 그걸 말했고 그 대신 이제 Y7-63의 블레비스타틴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Y7-63이 여기서 나는 ROCK 이니비터고 이게 블레비 많이 알죠? 넘머슬 2 이니비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여기 C3는 로우 이니비터였고 ROCK 이니비터나 블레비스타틴 치게 되니까 또다시 얍타지가 사라지더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한마디로 우리가 얍타지 해관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어떤 패스웨이로 관련 있느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럴 때 말하는 게 이 얍과 관련된 게 10개가 있어. 이 위에 성위 10개가 있어. 10개를 다 해보는 거야. A 이니비터, B 이니비터, C 이니비터 쳐가지고 A 이니비터 쳤을 때 얘가 줄어들었다. 그럼 A 관련이 있어. 근데 B 쳤는데 얘는 똑같이 이주가 돼. 그럼 B는 관련 없고 C는 했는데 떨어졌어. 그럼 관련 있어. 이렇게 증명하는 게 보통 생물학자가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어떤 패스웨이, 어떤 주기를 통해서 이렇게 연관되는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 루시폴드 액티비티도 이 ROCK 이니비터와 넘버스 마신툴 날리니까 줄어들었다. 여기까지 얘기 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계속 말하고 있던 게 얍 타제가 핵안에 들어가는데 핵안에 들어가는 관련된 게 로우 패스웨이, ROCK 패스웨이, 그 다음에 에펙트는 그 자체, 그 다음에 넘버스 마신 2 관련 있다. 관련 있는 게 몇 개, 4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재밌던 게 리지드 필라랑 엘라스 필라가 이게 뭐냐? 리지드라고 하게 되면 이게 단단한가 필라가 이게 이런 빨대 같은 게 있는 건데 얘가 세포가 인지한 다음에 얘를 잡아당길 수 없는 거예요. 딱딱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세포는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약간 그런 뾰족한 곳에 쫙 여러분들이 누워있는 거야. 누워있는 상태에서 뾰족한 곳을 잡아당기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세기 때문에 자기한테 안 잡아당겨지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세포가 자기 크기를 유지하게 되려면 좀 더 퍼지게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엘라스틱 필라는 잡아당겨져 쉽게. 그래서 세포가 굳이 쫙 퍼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모양이 더 작을 거야. 그래서 재밌게도 세포가 이게 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리지드한, 그러니까 스티프한 상황에서는 얘가 얍타적 해관을 들어갔는데 엘라스틱해서 좀 더 세포가 뻗긴 뻗지만 완벽히 리지드만큼 뻗지 못하고 좀 더 이렇게 잡으려고 해서 좀 모양이 줄어드는 소프트와 가까운 상황이 되게 되면은 얍타적이 줄어들더라. 그걸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얘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소프트한 스티프하냐 뿐만 아니라 세포가 자기 원장을 하기 위해서는 리지드하게 되면은 딱딱하니까
자기 반작용 세포가 낼 수 있는 맥시멈 힘을 당겨도 안 당겨 와서 세포가 맥스의 힘을 내는 거예요. 하지만 엘라스틱하게 되면은 딸려오기 때문에 내가 100이라는 힘을 주지 않고 50만 힘 정도 딸려오겠죠. 그러면 세포는 50밖에 힘을 안 내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약타지가 핵안으로 안 들어가더라 라고 증명한 것이죠. 그래서 약타지의 핵안 밖 왔다 갔다 하는 게 앞에 말씀드린 스티퍼의 서포트 아니야, 세포가 많이 뻗냐 안 뻗냐, 그 다음에 세포의 견인력을 줄 수 있는 한계 있냐 아니냐를 가지고 약타지가 왔다 갔다 한다 하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피겨 예제들 읽어보시고 또 이해를 높이도록 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피겨 3, 4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PPT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